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름이 삼촌이에요. 오늘도 구름이 삼촌과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문제, 악동핑의 대사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악동핑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1번, 이게 뭐야, 더러운 신문이었잖아. 2번, 해지 사진으로 소스 따위를 닦다니.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이런, 해이주 사진으로 소스 따위를 닦다니.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악동핑의 대사를 맞춰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이 장면입니다. 악동핑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1번, 꿈인가 통통. 2번, 헤이즈라니 너무 싫어 통통.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꿈인가 통통. 꿈이 아니야.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이번 역시 악동핑의 대사를 맞춰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완전 똑같았지? 이 장면입니다. 악동핑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1번, 뭐야, 헤이즈가 아니었잖아 통통. 2번, 너 티니핑이었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네 번째 문제, 영상 속에 등장하지 않는 친구를 찾는 문제입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어버이날이라 아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발표하는 숙제가 있거든. 근데 아직 백지입니다만 바롬. 편지도 못 쓴 거야? 자차? 아빠가 정말 보고 싶기는 한데. 영상은 여기까지. 왼쪽에 로미, 바로핑, 아자핑, 차차핑이 보이는데요, 이 중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정답 확인할게요. 어버이날이라 아빠에 대한 로미 등장했었고, 발표하는 숙제가 있거든. 바로핑 등장, 편지도 못 쓴 거야? 차차핑도 등장. 아빠가 정말 보고 싶기는 한데. 영상 속에 등장하지 않은 친구는 아자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영상 속에 등장하지 않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영상 시작할게요. 어떻게 고장난 줄 아셨습니까, 바롬? 그건... 왕의 강한 마력 때문이죠. 잘 넘겼다, 통통. 영상은 여기까지. 왼쪽에 바로핑, 로미 아빠, 악동핑, 로미가 보이는데요, 이 중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정답 확인할게요. 바로핑 등장했었고,
루미 아빠도 등장했었고. 왕의 강한 마력 때문이죠. 악동핑도 등장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지 않은 건 바로 루미. 여기까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유튜브에서 티니핑 퀴즈 검색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